네, 봉화 청량산 도립경원 청량산인데 그 가운데 원효대사가 지었다는 청량사가 있습니다. 네. 정말 아름답네요. 네. 이 삼각우성 소가 소를 묻었는데 창건 위에서 일한 소를 묻었는데 삼각뿔처럼 원래 저 마을에서 농부가 말안 듣던 소를 시주해서 이곳에 와서는 말을 잘 들었다는 그 소가 죽은 다음에 생긴 나무랍니다. 예. 청량사. 그래서 참 천년이 아니라 1500년 고찰이네요. 이거 가져가요. 네, 엄청 이 산하에 멋있죠? 눈이 덮였습니다. 성벽처럼 쌓여 있는 천혜의 요새이기도 합니다. 네. 아저씨 좀 잠깐 나와주시. 죄송합니다. 나서 나오. 아니죠. 멋있죠? 네. 네, 참 좋습니다. 금수강산.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걸작이 온 산하가 걸작이고 삼천리 정말 금수강산 곳곳이 이야기거리고 놀라운 구경거리입니다. 이 조국 산하를 더욱 사랑하시고 많이 곳곳에 있는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, 놀라운 신비한 작품들을 찾아보세요. 2023년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 자신의 놀라운 그 가치 발견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원효가 다녀간 그길 위에 서다. 네. 또 옆에 있는 뿔셋 달린 소와 원효대사 이야기,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 이야기했던 그거죠. 다시 그 소나무를 삼각우총이라고 불리는 소의 무덤, 또이 소나무를 삼각우송이라고 한다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소나무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. 네. 멋집니다. 소나무들 참 멋있죠?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찬대 TV 김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